자, 81페이지 ABC 답을 보냅니다. A번, 1번의 관계대명사, 2번의 접속사, 3번의 관계대명사, 4번의 접속사예요. 자, B번의 1, 2, 3, 4를 보시면 1번에는 that, 2번에는 what, 3번에는 that, 4번에는 what이에요. 자, C번의 1번 that, C번의 2번 what, 3번에 that, 4번에 that, 5번에 what.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다음 관계사의 심화, 유닛 19을 보세요. 심화라 할 것이 없고요. 좀 중요한 건 있어. 1번 별표시, 3번 별표시. 1번 별표시, 3번 별표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푸는 전략이 있어요. 일단 1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지웠습니다만 관계 대명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분명히 불완전 절이었죠.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이 문장을 다음 관계 부사에도 쓸 겁니다. 문장 두 개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또? 합치고 싶겠죠? 합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요 and라는 접속사를 지우고 싶을 거고요. 앞에 있는 house를 지칭하는 대명사 it이 보이죠? 그러니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놈 뭔가를 찾아내고 싶을 겁니다. 자, 앞에 있는 the house 사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보세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더니만 뒤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하나, 둘, 셋. 불완전하죠. 여러분, 전치사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이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불완전한 절이야. 배우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 in이라는 전치사, 여러분 관계사 다음에 나오는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관계사 앞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in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in 대신한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 수거가 있긴 있어요. 모말한 점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대시 접속사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 관계대명사일 때는 없어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됐을 수 없다고 그랬죠. 남는 건 in which 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뒤에 문장을 보아 하니까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live는 자동사예요. 알고 있죠? 누구누구를 살게 하다가 아니야. I live you. 내가 너 살게 하겠다. I live you.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뒤가 갑자기 뭐가 됩니까? 완전한 절이 되죠.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아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던 놈이 앞으로 가버려요. in which 이런 식으로요. 그러게 되면 전관대가 나오게 되면 뒤가 무슨 절이 나오니요? 그렇죠. 완전절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런 전관대는 무엇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관계 부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똑같은 거죠. 전관대나 관계부사, 거기다 또 하나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이 삼총사는 무슨 절을 이끌어요? 완전절을 이끄는구나. 관계사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전관대, 소유격, 그리고 누구? 관계부사. 이 삼총사는 완전절을 이끄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1번 내용이야. 1번 내용. 실제로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1번 예문을 볼게요. The attendant Tom attends the college from which his sister graduated. 1번 예문이에요. 자, 탐은요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대학으로부터 그의 누이가 어때요? 졸업했다라고 했죠. graduated. 완전절. 그렇죠? 어렵잖아요. 자, 2번. 관계사의 계수적 이용법이 나와 있는데 커마 찍고 얘 읽어볼게요. 커마 찍고 관계대명사 형태의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대요. 대본 앞에서부터 차례로 해석합니다. 접속사 대명사로 프로세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관계사 that과 what이 이 용법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형광펜.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선행사와 관계사의 커마를 찍는 이 계수적 이용법인데 that과 what은 이걸 쓰이지 않는데요. 알겠어요?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That과 what은 쓰이지 않아?
됐어요? 3번 별표셨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여기 좀 지워도 되죠? 보세요. 야, 저 선수 좀 봐봐. 재래 중 몇몇은 내 노예야. 동의해요? 맞아요?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세게 맞아야 돼, 아주 그냥. 틀렸죠? 일단 관계사를 배운 여러분 기본 지식까지 풀어보세요. 누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뭐가 두 개가 나왔어요?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면 최소한 여기다가 접속사 하나 써주셔야죠. 그런데 접속사에 쓰는 문제가 아니라 밑줄이 만약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nd를 지우시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미 배웠어. 누구야? 관계대명사죠. 격을 가야 돼 이제. 지금 주어자리긴 해.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주어자리라고 해서 후를 쓰는 찐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격은 그 안에 지워져 있는 대명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격을 지웠으니까 주격관계사, 목적격을 지웠으니까 목적관계사. 맞아요? 지금 무슨 격 지웠어요? 이게 주격이에요, 대미? 목적격이죠. 그러면 바꿔야겠어요. Look at the players. Some of whom이 되는 거죠. 어저께 위치 나왔어요. 야,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사람인데 합치면 뭐가 됩니까? Some of whom이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이겁니다. 보세요. 동사의 수를 먼저 세는 겁니다. 동사의 수를 먼저 세는 거예요. 많아? 접사써. 접사써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사를 고쳐.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ABC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신다.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겠죠? 다음 주에 DT는 미리 공지합니다. 어려워요. 대략 15개 문제 이상의 것들이 나올 거고 영작이 많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석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한 주간 동안 빡세게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좋은 주말 되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승리하세요. 개인 주소 20점 드릴게요, 아버님.